한국전력공사와 기업은행 등 공기업들이 쌓아둔 유보금이 67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유보금과 배당, 정부출자기관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출자기관의 유보금이 2013년 기준 67조 1479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을 제외한 유보금은 47조 1415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금융업을 제외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유보금의 8.6%에 해당합니다. 최근 정부가 민간기업의 배당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무 안정성이 비교적 높은 공기업들도 배당보다는 유보를 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기업의 유보금이 이처럼 많은 것은 법률상 내부 유보가 허용되는 범위가 민간기업보다 넓기 때문입니다. 상법을 따르는 민간기업은 이익준비금의 의무 적립 한도가 자본금의 50%로 제한되지만 공기업은 특별법에 따라 자본금의 100%까지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습니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기업은 정부 위탁 사업을 수행해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한데도 적자 보전과 경영 악화 등에 대비해 배당보다는 유보를 선택하고 있다며 민간기업도 공기업처럼 수익성과 투자 계획을 고려해 배당 정책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